안녕하세요, 초이덕입니다. 채널 구독자가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1만 명을 기념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질문 주시죠. 실례지만 어디 출신입니까? 강릉 출신입니다. 콩국수에 설탕 넣으시나요? 소금 넣으시나요? 전 둘 다 넣습니다. 햄, 채, 면! 세트 하나 클리어합니다. 팬모? 노팬모. 왜 이렇게 이쁘고 귀여우신가요? 지금까지 건프랑 먹으면서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건프랑 무엇이었나요? MG 건탱이랑 육전향 짐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게 처음에는 가볍게 취미 공유 느낌으로 건탱크를 얻은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프라모델 1위는요? 지금은 HG 육전향 짐. 군대살 풀어주세요. 아니 제가 군대를 양자각각 일반 상대세 이론의 양자장론이랑 하나 잠깐 한 분당 하나씩만 질문해 주십시오. 영상 제작 기술이 너무 좋으십니다. 이전에 영상 편집 관련된 일을 하셨는지. 어휴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면서 처음 해봤습니다. 유니콘에 유니콘 좋아합니다. 또로로또 또로로로로로 실화마다를 제일 좋아합니다. 약간 바르고 건실한 이미지라 좋아합니다. 그 헬스장 없죠? 아 아이나요. 제 체인은 08소대고 비우주세기는 수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08소대에 나오는 이지에잇에 시로 무릎에 앉아서 타고 싶습니다. 건담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다면 초이덕님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 같나요? 키키랑 같이 시로 따라다니면서 팬클럽 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담 머리에 달린 게 뿔이죠? 그건 뿔이 아니라 생식기. 이거는 탁상용 클램프라고 검색해서 구매한 거고 이 파츠 보관함은 일본 다이소 제품입니다. 그리고 쓰는 장비가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때가 되면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1만 명 축하드립니다. 방 장식장 공개 가능하신가요?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IT 관련 직종입니다. 다음 질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골라서 다섯 글자로 열심히 하자. 좋았던 키트랑 별로였던 키트. 좋았던 건 버카 내러티브고 힘들었던 건 중국제 걸프랍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프라모델 만들고 싶어서 타미야 매장에 갔는데 만들고 싶은 거 골라서 갔더니 사장님이 초보자가 만들기 어렵다고 엄청 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일단 그건 사왔고 연습은 필요한 것 같아서 건프라 사왔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 자동차 프라모델은 아직도 안 만들었습니다. 아토난 것처럼 다른 것도 조립할 계획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피지 엑시아 생각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피지 조립 라이브? 언젠가는 할 예정입니다. 언젠가는. 남자친구 있나요? 왜 없죠? 얼굴 공개 안 해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가장 애착하는 제품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선 아스트레이가 제일 애착이 갑니다. 추천하는 건프라 탑3. 블루 데스티니 1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MGSD 시리즈 모두, MG 내러티브 버커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등급은요? 제가 원래 HG를 좋아했다가 MG로 갈아탔다가 지금은 HG입니다. 좋아하는 건담은 제타 좋아합니다. 잘생겼어요. 가장 좋아하는 모비스트 3가지. 구프 커스텀, 건탱크, 자쿠2. 기름 냄새나서 좋아합니다. 춘추가 궁금합니다. 20대입니다. 조립 반프라를 조정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겠냐고요. 있습니다. 실제로 1코 가능한 반팔티 디자인을 제작 중입니다. 우주색이 대 비우주색이. 프라탑에서 한 칸 빼고 다 우주색이잖아. 우주색이요. 구독자 애칭은 뭐로 하실 건가요? 구독자 애칭이 아직 없는데 추천받습니다. 도색을 배워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럼 내 개조 및 도색 콘텐츠 하실 생각 있습니까?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영상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려고 노력 중이라서 프라모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딥한 내용들을 어디까지 설명할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즐기고 있는 게 영상에 잘 담기는지, 영상 퀄리티는 이전 영상보다 더 나아졌는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지금의 심정보다는 일단 빨리 다음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같은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동료 같은 유튜버, 취미생활이 없거나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만 명이 되었는데 구독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초밥!